만나면 좋은 친구 MBC. 놀러와 부산이야 시즌 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구로 떠나시죠. 새롭게 시작한 시즌 2 그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중구입니다. 예, 시스터 태근 씨입니다. 아 좋아요. 태근 씨 진짜 오랜만에 예. 만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왔는 태근 씨입니다. 16년 동안 한국 살았어요. 지금은 난이랑 우리 많이 다양한 멋진 여행 갈 거예요. 오늘은 중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언니 중구. 중구로 가시죠. 중구 갑시다. Let's go. 아니 근데 시즌 2 정말 또 이럴 겁니까? 시작하자마자 펼쳐지는 험난한 오르막길. 사우스티키. 오.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오래됐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세련됐지? 동물이 예쁘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아니, 이게 어떤 곳이에요? 1934년도에 배 모양을 떠서 이 건물을 만들었고요. 이 건물은 바로 부산의 날씨를 관측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세계 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안에 선정이 됐다던데.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쭉 기상 관측을 한 관측소만 선정하는 곳인데요. 휴지 기간 없이 계속 100년 동안 관측을 하고 또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곳만 좀 선정을 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부산기상관측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100년의 흔적들. 오, 이게 100년이 됐대요. 양 사이드에 추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도르래 형태로 해서 이게 어디 지점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가 않죠. 그 당시 시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참 좋았네요. 자, 이렇게 날씨 포토존, 기상체험 전시관 등 층마다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얼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게 조선시대에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재는 처국이라는 예,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를 가지고 와서 눈곱을 쫙 재면 오늘 하루는 면밀히 왔다. 하고 아. 예,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강수량이 비야 많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 저는 예. 그렇죠. 풍선 흔적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서 먹어. 전기 현상 전기 electricity this one 이거 아니야? 오! 아 그냥 느낌 야. 느낌 와! 와! 진짜! 와 진짜! This is so nice. 여기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태어나 처음 오는데 여기 우리 VIP 여기 아, VIP 장소 갔어요. 아 경치 너무 좋다. 네 다 보이네요 진짜. 야 부산 타워 영두산 공원 부산 아빠바 저기도 송도도 볼 수 있어요. 숨겨진 전망 맛집까지 쭉 훑어보고 다음 여행지로 고고. Look around here. 나는 여기 너무 레트로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옷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아 맞아요. 이거 여기 이거 안 맞아요. 그렇죠. 약간 전형적인 웨쿠버니 스타일이거든요. 네. 웨쿠버니 스타일에서 약간 우리 또 과거로 돌아가는 또 레트로 스타일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샤핑? 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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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 완전 비티샵이다. 여기 매력적이다. That's cute. 아 키츠 그쵸? 어떤가요? 귀엽죠? 프린팅이 강렬한 옷이 잘 나가구나. 네. 네. 우와. 그냥 다른 샵에 파는 옷을 사러 오시진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특별한 옷도. 꽃 디자인이 들어가져 있는 것도 있고 제 스타일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다 쳐다보겠죠? 액세서리도 클래식한 스타일이 옛날 귀걸이. 아 진짜 우와. 이런 머리띠도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와 수제로다가 어떻게 했을까?
그 넥타이입니다. 그쵸. 자, 드디어 쇼핑하고 나왔습니다. 복고품은 옷의 모든 색들이 다 있어줘야죠. 근데 또 유행은 돌고 돈다고 촌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잘 골랐죠?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우리 미쿠 언니는 이렇게 입어도 미쿠 언니네.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Let's go. 자, 준비됐으면 출발해야죠. 정말 나가자마자 시선 집중됐던 저희 둘. 낭만이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 떠올리며 대청동 새채 마을로 걸어갑니다. 다양한 그림과 색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청동 새채 마을. 총 34동의 건물에 컨셉에 맞는 알록달록한 색을 입혀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냈는데요. 이 태건님, 이게 그냥 단순히 벽화가 아니라 이 거리 갤러리 미술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의 수상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 작품 설명이 같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야외 미술관 같아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그쵸. 남는 건 역시 사진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역사 여행이잖아요. 네. 부산의 근현대사를 알려고 하면 일단 이곳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가 역사관인데. 역사관? 근데 저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여기 너무 예쁜데. 그럼 여기 다른 건물, 비싼 건물 없어요. 그쵸? 예. 조금 연식은 돼 보인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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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른 세상이네. 너무 신기하다. 아, 여기 건물 언제부터 생겼어요?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리모델링 더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밖에서 조금 옛날처럼 있으니까 50년 이 정도? 근접한데 100년이요. 100년이 근접하다고요? 100년 된 건축물이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둥 보시면 네. 1929년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때 만들어진 그 기둥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29년부터 해방 때까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미군이 이 공간을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40년대 후반부터는 이 공간이 또 미국 문화원으로도 활용, 미국 공무원으로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와, 진짜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1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해리포터의 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와, 공간 디자인도 진짜 볼통이 아닙니다. 책 냄새 뭐예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책 냄새가 약간 피톤치드처럼 안정되네. 와, 진짜 부산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봅니다. 나도 몰랐어요. 네. 부산을 걷다 한복도로 입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편. 다음에는 부산에 관련된 책을 좀 진득하게 읽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아마 비 올 때도 그냥 하루 종일 부산 책 읽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좋다, 비 오는 날 좋다.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면 배도 좀 채워야죠. 49 뭐예요? 이 식당이 49년 된 집인 거죠. 진짜? look at here. 추억이 맛집. 아, 추억이 맛집이야? 예, 추억이 맛집. 아, 추억이 맛집, 오케이. 수중 전골로다가 2인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수중 전골이 뭐예요? 수중 전골은 해물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껍질이었고, 알만 딱 까가지고 굉장히 수중이었어요. 와. 어머. 새우. 새우 좋아요. 낙지 괜찮아요. 단면 좋아요. 야채 좋아요. 해산물 익숙하지 않다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50% 이상을 다 좋아한다 하셨고 저는 일단은 칼칼한 걸 다 좋아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그 기본적이면 아니겠습니까? 칼칼하고 시원하고 진짜 무슨 해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그대로 한국자 가득 퍼서 밥에다가 얹어주면 먹을 준비 끝! 맛있겠다.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간 이 채소 맛부터 완전 멋있거든요.
와, 오. 와, 근데 꽤나 오래 끓였거든요? 근데 안쪽에 채소가 식감이 살아있네요. 낙지와 함께 착 뭘 낙지? 와, 있어요. 약간 무슨 맛이냐면요. 시원한 해물탕에다가 밥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해산물 볶음과 해물탕 그 중간 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분 아마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여러 가지 해물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맵지 않은데 하지만 살짝 매워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한 맛을. 이 시원한 전골에 당뇨까지 있으면 반칙 아닌가요? 젓가락 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뇨. 하고 여기 식당도 좀 느낌이 있어요. 아, 오늘 레트로 역사 컨셉 와서 너무 너무 재밌어요. 태가님,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여행 끝났잖아요. 끝났지.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 처음부터 우리 부산 기상 관측성? 그치. 저기부터 너무, 저기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저기 풍경 경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 제일 좋은 추억, 우리 빈티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쁜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놀러와 시스터즈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영월. 그 중에서도 서강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한반도 지형이 유명하고 생물, 지리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곳 한반도 습지도 이곳에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나무 숲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준비된 곳 한반도면으로 떠나보시죠. 와우, 여름이다. 아, 이 여름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날씨가 요새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영월의 한반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반도면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죠? 거기에요. 네, 다들 거기 생각하고 계시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영락 없이 꼭 빼닮은 한반도 지형. 이 한반도 지형은 사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가보셨으니까 오늘은 살짝 꺾어서 멋진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늘 그랬듯이 혼자 갑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이 심하다 보면 이름 모를 우리 노란 꽃, 그리고 영웅이 꽃, 이 들에 핀 꽃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나무에서 이 치톤피드가 나오... 치톤피드 맞나? 아무래도 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힐링 좀 해야겠네요. 아, 근데 PD님, 이 저 같은 이 MZ세대한테는 뭔가 부족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한반도 지형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더 좋은 데가 있다고요? 바람도 세고 재미있고, 스릴도 있고. 한번 가볼래요? 아이, 가보면 좋죠.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 부족한 제 마음 찰떡같이 알아차린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안내한 곳은 전기카트 체험관. 신천리 소나무 숲속 트랙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멋진 전기카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갑자기 저를 스릴 있는 곳으로 데려온다 하셔서 이거 뭔가 기대가 됩니다.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충전을 시켜가지고 카드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 건물도 다 쓰고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래, 전기요금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카트장, 전기 카트장에 대해서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영 사업을 해가지고 사계리가 그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계리에 이제 그 또 발전 기금 또 배당하고 지역이 이제 키우기 위해서 자금도 기부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재밌는 것도 즐기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마운 카트는 애기들도 탈 수 있고 130, 키가 130 이상이면 다 탑니다. 여러분, 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카트 탑승을 위해 안전모, 안전벨트 확인하고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이 가속페달, 수동 브레이크까지 점검 완료. 마지막으로 카트 적응 연습까지. 와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외로움을 잊게 해줄 친구들이 인사하는 거 있죠? 전기 카트 타보면 어때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 약간 빠르면서도 재밌어요. 빠르면서도 재밌다. 그럼 마침 이게 또 자동차에 타 있는데 혹시 미래의 꿈이 약간 레이서라든가? 아니요. 아니야? 미래 꿈이 뭐예요? 프로게이머. 30m 높이의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놓인 720m의 트랙. 이 트랙을 달리고 달리는 흥미진진한 카트 레이싱. 야, 이건 뭐 자연 속에서 카트에 몸을 싣고 인코스, 아웃코스 자유를 느끼는 기분이랄까요? 아, 인코스를 공략하지!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속도감을 즐기는 귀여운 레이서들 사이에 세상 평온한 드라이브를 즐기는 친구도 내리막길 통과! 아이들과 함께 전기카트를 타고 우리 한반도면을 누벼봤습니다. 오늘 전기카트 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이게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빨라가지고 네. 이게 바람이 제 온몸으로 한 번에 느껴지거든요. 저기 가면서 중간에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네네. 저기 내리막길에 네. 저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친구들이 스릴과 스피드를 즐기는 와중에 아 굉장히 천천히 주행을 하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탄 거예요? 운전은 안전운행이에요. 어 맞는 말 맞는 말.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거 저희가 저속차예요. 저속차야? 겁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운전은 안전이 기본이죠. 자 우리 친구들 즐거운 체험 마치고 선생님 선생님 안 가면 안 돼요? 네, 덕분에 즐거웠어요. 자, 이번엔 한반도 습지를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반도 습지요? 뭐예요? 네네네. 어야 그거 한반도 지형은 워낙 유명했는데 네. 오, 저도 아, 거기에 습지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한반도 지형은 국가 명승지 7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속 안에 한반도 습지가 있는데 약 90만 평 정도 돼요. 대규모로 형성된 한반도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람사르 습지. 강원도에서는 인제 대암산 용립과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그리고 영월 한반도 습지가 지정돼 있는데요. 한반도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육상과 수생태계에 걸쳐 다양한 희귀동식물 총 870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희귀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실과 영월 식경을 여행할 수 있는 VR 영상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한반대교에서 저 밑에 쌍용치수자까지 한 2.3km 정도 되는데요. 한반도 지형을 이렇게 감싸고 둔 강이 평창강이에요. 저기서 또 물이 하나 내려오죠, 강물이. 저거는 횡성에서 출발해서 주춘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주춘강이라 그래요. 평창강과 주춘강이 만나서 용어를 두고 서쪽에서 흐른다 해서 서강이라 그래요. 그럼 용욱 씨, 네. 우리가 전망대를 한번 가서 우리 한반도 습지를 한눈에 내려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기 산 꼭대기 네, 습지죠. 네, 예정에 없던 산행이지만 한반도 습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놓칠 순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람도 불고 안 덥지만 힘듭니다. 생태문화관에서 출발해 평창강과 주천강 합수부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습지 전망대를 향해 어느덧 1.5km를 오른 순간 숱하게 찾아온 영월에서 새로운 보물을 마주합니다. 와, 안 왔으면 후회할 뻔. 아니요. 문화관에서 공부한 내용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넓은 공류부에 집중적으로 퇴적돼 대규모 습지가 형성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2012년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해진 탐방로에서만 이렇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이제 네. 습지로 묶여 있어서 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주 불법이에요. 진짜 딱 자연 그대로. 예, 완전 천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우리 습장님은 이 그 한반도의 영월의 보물을 품고 계셨네. 네. 한반도 지역만 알고 계신 분들은 손해요. 네, 이 한반도 습지까지 딱 바라보셔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시원한 소나무 숲에서 신나게 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푸른 물줄기가 휘감아 돌면서 신기한 지형과 생태의 보물을 품고 있는 곳, 그리고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곳. 비록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또 혼자서 고독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슬펐지만, 나는 우리 카트 형님하고 숙지 형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업씨 다음에 한번 꼭 찾아오시면 제가 그 소개팅 한번 멋지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영웅의 러브 대작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월 한반도면에서 만나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는 보석 같은 푸른 열매들. 고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이 나무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데요. 유쾌한 웃음과 특별한 시간들로 채워진 고흥으로 떠나볼까요? 따스한 햇살, 맑은 해풍, 그리고 기름진 땅이 키워낸 고흥 유자나무입니다. 농부의 정성과 땀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유자에 오늘은 소중한 손길들이 더해지는 날입니다. 이 나무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오늘은 공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에 신청하신 도시민들을 모시고 팜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팜파티의 내용으로는 나의 유자나무의 이름표를 가족과 함께 붙이고요. 유자와 관련된 체험과 또 공연, 그리고 유자로 만든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런 농장에서 하는 파티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5월 분양을 신청해서 오늘 모이게 된 건데요. 가족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나의 유자나무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저희 마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초생개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계속 여기 살면서 유자 농사를 지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자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으시고 좋은 먹거리 또 좋은 유자를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준비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 본인들 나무에 가서 이름표도 다시고 추억거리도 만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동안 고민했던 나의 유자나무 이름. 정성 들여 한 글자씩 써내려가 봅니다. 노랗고 예쁜 유자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자라주렴. 작은 바람을 담아 나무에 이름표 걸기 끝.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나무가 생겼으니 인증샷도 찰칵 찍어봅니다. 광주에서 왔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 행사를 찾는 게 쉽진 않았는데 와보니까 진짜 환경적으로도 이게 체험학습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유자라는 거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제가 귀농귀촌을 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새콤달콤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유자. 특히 고흥산 유자는 전국구 스타입니다. 11월이 되면 탱글하고 노란 열매로 익는데요. 레몬보다 비타민이 3배나 많아서 감기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수확할 때 제가 제일 큰 유자나무에 상큼한 유자만 담기라고 이름을 상큼이라고 지었는데 되게 기쁠 것 같고 사실 이 유자나무 하나에 저희가 이제 한 주 하는데 유자를 되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이제 체험해가지고 청을 만들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름으로서 우리 유자 홍보도 되고 저희 농부들은 또 열심히 가꿔가지고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좋은 유자를 제공하고 하여튼 믿음이죠, 믿음. 신뢰, 농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팜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농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일 텐데요. 고흥에서 향토 음식을 연구하는 박성숙 요리연구가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유자를 넣어서 상큼함은 기본, 놀라운 맛을 경험하느라 젓가락은 쉴 틈이 없습니다. 청정한 자연을 벗삼아 먹으니까 더 맛있겠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이렇게 유자를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네요. 학교 급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바깥 풍경도 좋은 데서 먹어보니까 기분도 좋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 하니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존도 마련됐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 마크라메 키링 그리고 유자 미스트 만들기까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그중에 인기 만점은 유자 미스트네요. 유자는 먹는 걸로 말하는데 화장품을 만들어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냥 유자나무의 이름 달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지금 미스트도 그 만들기 체험도 하고 지금 여기 열쇠고리 만들고 이런 것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애기들하고 왔으면 더 신났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네요. 팬파티가 끝난 후 텅 빈 행사장.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한 가족. 집에 안 가고 뭐 하세요? 아, 저희가 전주에서 이제 멀리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왔는데 고흥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놀다가 가고 저희 아이한테도 조금 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 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장모님까지 3대가 총출동한 서민태 씨 가족. 고심 끝에 목적지를 결정하고 출발. 바다만 봐도 가슴이 멍 뚫리는 이곳은 고흥으로 여행을 자주 와본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캠핑, 낚시, 해수욕 모두 즐길 수 있는 고흥만 방조제 공원입니다. 전주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바다라서 그런지 더 신나 보이는 가족. 한적한 바다에서 고흥 여행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우주센터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바닷가도 사실 깨끗하고 좋고 다른 데 가면 너무 시끄럽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차가 다니질 않아 주말인데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오늘 이름표를 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유자나무.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11월에 만날 때는 더 노랗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있겠죠.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자라주렴. 이게 이제 제가 특허를 낸 겁니다. 이 함정을 계속 해줄까 장사요. 이 빼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저 뼈 있는 삼겹살 진짜 처음 봐요. 껍데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식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드시는 거예요. 느껴서 느껴서 느껴서. 안 뜨겁죠? 네. 열을 한꺼번에 가두는 거예요, 이 연탄을. 그래서 이게 연탄 한 장으로 일단 하루를 저희 새벽 3시까지 장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방문이시죠? 네. 네. 저희가 고기를 정말 맛있게 구워드렸습니다. 일단은 굽는 동안 제가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무쇠불판이다 보니까 약간의 기름을 좀 칠해야지 고기가 맛있거든요. 요게 뼈삼이라고 울산 시내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꼭 뼈삼을 파는 곳은 없어요. 삼겹살을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보시면 여기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갈비뼈에 늑간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맛있고 이 미가부리살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드셔보시면 정말 고소하고 이걸 먹으면 어디 가서 고기를 못 드실 거예요. 일단 자, 뼈 삼겹 올라갑니다. 통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목살. 그러면 원래도 고깃집을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한 4, 5년 전에 여기 혁신도시 공단에 한 근무를 하다가 고기가 너무 좋아서 이 고깃집, 이제 그 공단을 그만두고 제가 고깃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고기에 미쳐서 고기만 먹고 했는데 그거는 내 평생에 한 번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을 포기하고 이제 고깃집을 차렸죠. 이게 천일염. 천일염인데 10년 감수를 뺀 소금입니다. 여기다가 미가부리살 한번 딱 살짝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고소하죠? 네. 네. 이거는 전국 어디서도 저희 연탄구이 말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 참기름을 안 찍었는데 왜 참기름 찍으면 맛이 나요? 고소하면서 기름 눅눅도 펴지고 대패처럼 얇으면서도 끝에 뭔가 씹히는 쫀득쫀득한 네, 구이가 있네요. 네, 이게 껍데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식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뼈삼을 이렇게 발굴을 해드릴게요. 저 뼈 있는 삼겹살 진짜 처음 봤는데. 못 드세요, 이게. 뼈를 특히 여성분들은 네네, 맞아요. 발라먹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늑간살이에요. 식감이 소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 식감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손님들이 드시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워드리면서 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들한테 다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치찌개는 얼마예요? 그건 안 봤습니다. 저희는 무제한. 아껴서 하는 것보다 더 줘서 그냥 손님들이 만족하면 그만큼 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많게 드셔도 됩니다. 그냥 정이 넘치는 곳이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뜯어먹어도 되지 않아요? 뼈. 네, 이제 뜯어드셔도 되는데 굳이 안 뜯어드셔도 제가 다 발굴해드릴 거예요. 이제. 와, 근데 진짜 잘 구우십니다. 드셔보시고 진짜 네. 맛이 없으면 다음에 네. 오시더라도 계산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진짜요? 늑간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늑간살. 자, 요거 소금에. 소금에? 네. 뽀득뽀득한데요? 그렇죠. 네. 식감이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네. 약간 돼지에서 못 느끼는 그 네. 맛입니다, 이게. 80%. 다 익었을 때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나 저희가 무조건 구워드리는 겁니다. 아~ 요즘은 돼지도 육회로 드시기 때문에 뭐든 전문가 이야기 들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게 표고버섯 와사비예요. 이게 전북 내장하고 표고버섯을 가지고 만든 고추냉이가 근데 톡톡이 나는데 막 엄청 과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버섯이랑 그 전복의 식감이 물캉물캉하면서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맛이 신기하다. 여기 갈치 속죠? 하고 멸젓인데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맛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또 맛이 틀립니다.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그 위에 맛있는 거, 그 위에 맛있는 거. 씹자마자 대파 향이랑 꽈리고추 향이 와 하나도 안 비려요. 식감을 더 살려준다? 목살을 좀 감싸 안아준다? 그런 느낌인데요? 목살을 저희가 통목살을 하다 보니까 이 씹으면 육즙이 빵 터지실 거예요. 맞아요. 와, 뭐 하나라도 그냥 만드신 게 없고 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나름 하나하나씩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고기에 너무 진심인 사장님이 있어서 그냥 레트로뿐만 아닌 그냥 찐 맛집. 레트로보다는 고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제가 고기 하나만큼은 정말 진짜 신경을 쓰고 손님들이 고기도 좋지만 이 분위기를 또 생각하면서 드시면 그냥 술이 술술 넘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일반 연탄을 고깃집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정말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탄도 일반 연탄이 아니라 친환경 연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탄 냄새가 없죠. 가브리살이랑 진짜 가브리살이잖아요? 울산 시내 전국 어디도 이 미가브리살은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정말 저도 네. 지금 뭐 매니아 층들이 이 미가부리살만 드시러 오시대요, 지금은. 사장님, 근데 네. 저기 입구에 보니까 결식 아동들을 위한 무슨 입간판이 있던데 저건 어떤 거예요? 이 지역의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결식 아동들이
저 좀 소외계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제가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전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애들이 편하게 와서 그냥 카드만 보여주고 그냥 부담 없이 즐기면서 먹고 가라. 여기는 니 가브리 살만 시키셨어요. 아, 네. 원래 오셨던 곳이에요? 네, 저희 회사 마치고 자주 왔었는데요. 이것만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좀 삼겹살이나 이제 목살 같은 거 좀 질리는데 이거는 약간 볼살처럼 약간 아삭아삭한 고기 식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볼 때마다 시키게 됐습니다. 여기가 연탄에 구운 가게잖아요. 네네. 연탄에 구우면 그냥 일반 고깃집이랑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연탄 석쇠 맛이 좀 올라오니까 더 맛있죠. 저희는 이 사장님이 예전에 하던 가게에서 손님으로 맺어져서 이제 개업하셨다 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지구 위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이게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로부터 저희를 지켜야 돼요. 요즘 멸종 저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생태계 여러 종들이 멸종하면 인간도 종이잖아요. 인간성도 결국 멸종한다. 5월에 갑자기 35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강릉에서. 그런 기후 변화들이 저희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후 위기 해결도 대부분 이제 시민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직접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연결해 주는 역할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와 실천까지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울창한 초록의 대자연으로 뒤덮인 이곳,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인데요. 이곳은 숲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일명 퍼머컬처,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가꾸는 숲밭이라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좀 대안의 농업 방식으로 택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생태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텃밭은 탄소를 저장하는 텃밭인 거예요. 흙 속에 있는 탄소를 더 이상 배출시키지 말고 탄소도 저장하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식물들도 좀 수확하면서 지내보자, 뭐 살아보자라는 방식의 텃밭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지 않으면 땅 속에 미생물이 증가해 땅이 스스로 작물을 먹여 살리고 흙을 비옥하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탄소를 저장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각자의 밭을 이제 꾸려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감자들도 많이 수확했고요. 뭐 딸기도 되게 많이 먹었고 저는 그 당근도 키우고 있고요. 감자도 키우고 있고 민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고 나면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재미가 있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밭농사 외에도 영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텃밭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웨스트 가게. 그럼 자원순환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네, 운영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가정집 같지만요. 이곳은 바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과연 이 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환경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 사랑방과도 같은 존재죠.
이렇게 어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이런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좀 거점이 필요하다. 저희 공간 한편에 친환경 물건을 좀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됐고요. 실제로는 저희와 같이 그런 실천 활동하려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의 물건을 파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걸까요? 2016년도부터 강릉에 이주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분야의 직업인으로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나무 심고 저녁에 지치니까 배달 음식 해먹는 저의 삶이 생태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강릉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되게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병들이나 쓰레기들을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강릉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줍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조사하고 알리고 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됐는데요. 그들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의 동료들을 만난 게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내 삶을 잘 건강하게 해야 그 하는 일도 잘 하지라고 이미 경험을 더 많이 한 제가 친구라 부르지만 4, 5, 60대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저보다 더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10대의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모순된 일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하나로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먹었지만 분리배출 잘 하고 꼭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전문가다운 사람들만 환경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동료들한테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 영상인들과 같이 숲에 대해서 찍는 그런 작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장비 들고 이러면 텀블러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도 좀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바꿀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에게 맞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는 생각 대신 한 명 한 명의 실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소중하죠. 한 명이 변화를 만든다던가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환경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줘야 좀 더 변화의 여지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힘도 많이 얻고 지지도 얻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냥 링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결자 정도.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서포터 역할도 해주고. 어떤 분들이든 청년이 아니어도 어떤 분들이든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이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제 지역의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 세대를 연결할 수 있고 뭐 정치적 신념을 넘어설 수 있고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넘나들 수 있고 그걸 다 껴안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묶어주는 키가 되거든요. 환경 앞에선 정치색도, 재산도, 세대도 나눌 필요 없이 함께가 중요하듯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 절벽의 기로에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것이죠. 앞으로 강릉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심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아니더라도 돌볼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게 땅에도 마찬가지고 환경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세심한 돌봄이 있는 강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후위기 시대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크게 닥쳤을 때 서로가 좀 의지돼서 다 같이 조금 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연결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산불 현장에도 기후 재난 현장에도 제 동료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보면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끌고 모으고 모으서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기는 서로를 연결하고 돌보는 일이 상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지역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라는 지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아닐까요?